여긴 또 왜 나왔어? 들어가서 자라니까. 누구 때문에 뒤숭숭해서요. 딱 10분만 있다 갈게요. 타이머 10분. 알람 울리면 바로 들어가라. 알았어요. 너는 뭘 그렇게 부원장한테 쩔쩔매냐? 너무 좋아하지 마라. 그럼 또 잘 안 되더라. 아저씨는 살면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 없죠? 내가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항상 자신감 넘치잖아요. 나 처음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. 오는 사람 일일이 상대할 필요 없어요. 나만 상대해요. 내가 최고니까. 그때 재수 없으면서도 부러웠어요. 나는 겁쟁이라 모든 게 불안한데 저 사람은 다르구나. 너 내가 왜 야구 그만뒀는지 알아? 부상 때문 아니에요? 부상 없는 선수가 어디 있겠냐. 우리 학교 야구 명문이야. 알아요, 유진구. 김희원 선수랑 배터리였다고. 내가 주전으로 뛴 건 희원이 형 3학년 때 잠깐이었어. 1위 선수였거든. 희원이 형 졸업하고 당연히 주전이 될 줄 알았는데 꼬비한테 밀렸어. 프로 지명커녕 진학도 불투명해지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. 그래서 도망쳤어. 비참해지기 싫으니까. 그래, 두고 보자. 나 없이 니들이 전국대 문턱이나 갈 것 같냐? 이를 갈고 아주 저주를 했지. 어떻게 됐는데요? 우승했어. 봉황대기 2연패. 나는 대학 떨어지고 우리 엄마가 과일 팔아서 번 돈으로 재수학원 등록하고. 재능 없는 일에 매달리는 건 이런 일들의 연속인 거야. 넌 얼마나 운이 좋은 애냐. 타고난 재능에 뭐 좋든 싫든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인 기본기에 업계 최고인 내가 옆에 있잖아. 아, 깨알 자랑. 나 진짜 뭐 하나만 물어보자. 너 진짜 도전해보고 싶은 게 없어? 전혀요. 챔피언 벨트 안 갖고 싶어? 크고 무겁고. 아니 그럼 관심 있는 게 뭐야? 해보고 싶은 건 있을 거 아니야. 있긴 한데. 뭔데? 아저씨 몰라도 돼요. 아이 뭔데? 아 몰라도 된다고요. 왜 자꾸 물어요? 대체 뭔데? 그러니까 더 궁금하네? 비웃지 마요. 어 당연하지. 키스요. 아 그니까! 아, 내가 물어보지 말랬잖아요. 왜 사람이 눈치가 없어.